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 포털 사이트에 영화 도시를 치면 부산이 자동 검색으로 뜬다는 거? 진짜가? 예. 1999년 부산 영상위원회 창립 이래 2015년 현재까지 무려 천여 편의 영화를 찍었다니 말 다 했지요. 이렇게 자타공인 영화 도시로 거듭난 비결 과연 뭘까요? 아,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그동안 우리도 해운대 쓰나미 오고 법정에 갔다가 국제시장 돌아서 나가라 하와이 살아있네 내가 니 시다바리가 이런 거 그만 많이 못다 아닙니까? 오늘은 색다른 부산 독립 영화로 모시겠습니다. 고마움 시절이 달리 볼까예. 근데 부산 영화가 정확히 뭐냐고요? 부산 영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생적으로 제작되는 영화. 자생적이 뭐고? 너 나한테 글자 묻지 말라 그랬지?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서 찍고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 단계부터 제작 전반에 걸쳐 부산이 주가 되는 그런 영화. 정우행님 맞지? 맞는 것 같다. 지 입으로 지가 말하는데. 그녀는 예뻤다. 황정음 언니야 이전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기차 동네역에 거주하는 엉뚱발랄 당찬 매력의 소유자 미스진 아줌마가 나오는 미스진은 예쁘다. 근데요 내 아줌마 아이거든요.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 씻고 먹고 자고 노는 것까지 동네역에서 살림을 차린 동네역 안방만인 미스진 누님을 통해 장희철 감독은 소외된 주변 이웃들의 모습을 가슴 따뜻하게 보여주는데요. 부산 독립 장편 영화 최초로 전국 20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 이어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의 영화제에 초청되며 부산 영화의 위상을 널리 떨쳤습니다. 와, 이거 회식해야 되겠는데? 짠할까요? 부산 독립 영화의 대부 전수일 감독은 무려 20년 전 무려 서울이 아닌 부산의 영화사를 설립해 지금껏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영도다리는 프랑스로 아이를 입양 보낸 뒤 영도다리 주변을 맴도는 19세 미혼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어렸을 때는 영도다리 밑에서 쥐어왔다고 해서 울고불고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세월이 아 시간아 천천히 좀 가라. 이래서 소주 회사가 돈을 버는구나. 영도 출신의 손승우 감독이 영도에서 100% 올로케로 찍은 영화는 제목부터 그냥 막 영도 깔끔합니다. 연쇄살인마의 아들이란 이유로 뒷바닥 인생을 살게 된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어 근데 이 남자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아 이런 진짜 맞다 드라마 미생에서 변요한 형님을 괴롭히던 얄미운 성대리. 우와 이렇게 나와 완전 딴 사람이네. 아름다운 영도의 풍경과 달리 내용은 다소 어둡고 우울하지만 영화에 대한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다음에는 영도를 배경으로 좀 밝고 경쾌한 영화를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로맨스도 좋고 코미디 하면 또 저도 좀 자신이 있는데. 이 새끼 이렇게 농담이 좋아하니. 유명한 스타가 출연하지 않아도 화려한 볼거리가 넘치지 않아도 이 시대 이 공간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꿈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찍고 앞으로도 부산 사람의 정서가 살아있는 진정성 넘치는 부산 독립영화 극장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